예, 1-12죠. 엑서사이즈입니다. 1번부터 문제들이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나 혹은 독일어로서 센텐스 문장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상으로는 이해를 할 만한데,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은 온다 이 말이에요. 감은 잡히는데, 그런데 신택스 문법적으로 잘못된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어떤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참조해서 볼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Bird fly sk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은 Bird fly sky. 그러면 하늘에서 새가 난다. 라고 어떤 의미인지 감은 오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그죠? 일단 단수형이니까 앞에 부정관사 어가 오든가 아니면 정관사 와야 될 것이고, 다음에 is flying 같이 지금 날고 있단 말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뭐 플라이드 날아갔단 말이지 플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뭐 스카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인더 스카이라는 것인지 혹은 뭐 다른 표현이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죠. 그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틀렸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멘틱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은 시멘틱으로 에러가 있는 그런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전의 경우, 그죠? 뭐 라이스 is flying in the sky.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이스라 그러면은 밥이잖아요. 밥이 하늘을 날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부정가서 어느 줄까요? 아닌 것 같아. 그냥 라이스라 그럴게. 라이스 is flying in the sky. 혹은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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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 날고 있다. 하늘 날고 있다. 문법적으로 맞아요.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죠.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프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혹은 뱅크, 은행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 이건 시멘틱 에러가 되는 거죠. 문법, 신택스와 시멘틱의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Python 인터프리트를 열고 1 더하기 2를 입력한 다음에 히트를 리턴해 보라는 말입니다. 히트는 리턴을 히터란 말이죠. 그죠? 리턴 키를 엔터랍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이 evaluate this expression. 이 expression을 evaluate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display the result.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를 보여줍니다. Then show another prompt. 그런 다음에 다른 prompt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먼저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 열었죠. 여기다가 1 파이썬 인터프리트에 들어왔죠. 이 파이썬 인터프리트입니다. 여기다 1 더하기 2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게 익스프레션이고 익스프레션을 이베류에이션 한 다음에 결과가 3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프롬프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익스프레션은 무엇이고 이베류에이션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프레션 is any kinds of word 혹은 words 복수형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or a sentence 문장이에요. sentence입니다. which can be can yield라 그럴까요? yield는 낳는단 말이에요. yield value 혹은 values. value. 하나의 value 혹은 여러 개의 value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 이걸 expr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도 expression이에요. 이것을 evaluate 하면은 이라는 값이 나오죠. 만약에 2 더하기 2를 evaluate 하면은 다음에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2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아, 물론 순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도 12가 나오겠군요. 이렇게 이게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밸류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련의 단어들과 문장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으로부터 밸류가 나오는 이 과정, 이것을 이베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있고 이것이 이벨리에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밸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Evaluation is to extract the most simple form of a sentence. 어떤 sentence 문장의 가장 단순한 폼을 추출하는 과정을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더하기 뭐 이렇게까지 할 것이 1은 3이 나왔어요. 이걸로 3입니다. 2 더하기 1과 3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2 더하기 1보다는 3이 더 단순한 폼이죠. 얘는 글자가 하나, 둘, 세 개이고 글자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글자 수가 더 적다는 겁니다. 세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는 것. 이게 이베리에이션입니다. 3은 이베리에이션 하면 뭐가 나올까요? 3은 이걸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은 이렇게 인용부를 해서 인용부 사이에 넣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스트링도 명사입니다. 이런 명사가 있죠. 하이라는 명사예요. 자, 이 명사를 가장 단순한 폼으로 뽑게 되면 역시 하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이 곱하기 3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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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단순한 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1과 2를 입력한 다음에 return 키를 눌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왜 이런 오류가 뜨느냐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파이썬은 because there is no operator between numbers. 숫자와 숫자 사이에 operator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complain, 불평, 불만을 표시한 것이 에러 메시지입니다. invalid syntax, 문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 1과 1, 1과 1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니까 숫자 두 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오퍼레이트 더하기가 있던 마이너스가 있던 곱하기가 있던 혹은 나누기가 있던 오퍼레이트가 있어야지 숫자와 숫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11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문법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11은 1, 1이 아니라 11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문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 하면은 1을 이베리션 하면은 1이 나오는 거예요. 1보다 더 단순한 폼은 없단 말이죠. 1 곱하기 1 하니까 1 곱하기 1보다 더 단순한 폼은 1이에요. 1 곱하기 1과 1은 같은 말은 의미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1하고 한 칸 띄었다 1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에러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1은 명사입니다. 또 1도 명사입니다. 두 개의 명사가 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플러스라는 동사죠.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1은 명사예요. N. 명사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명사예요. 이 두 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동사, 플러스라는 동사예요. 의미 말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플러스라는 동사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eat
다음에 런치. 뭐 문법적으로 좀 문법적으로 맞아요. 의미적으로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가 명사예요. 그리고 런치가 명사예요. 점심. 이트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명사 두 개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I eat lunch가 아니라 I lunch라고 해야 되면 명사 두 개가 나름 있죠. 이건 문법적으로 틀렸단 말입니다. syntax error. 명사 두 개는 동사의 도움이 없이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연어도 이렇고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포멀 랭귀지 수학도 이러하고 수학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동사의 도움 없이 명사들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 없죠?